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까리고추를 쪄서 해먹는 반찬 드릴게요. 자, 까리고추를 이렇게 우선 따야죠. 꼭지를 이렇게 땁니다. 씻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리고추가 이제 금방 씻어서 이렇게 물기가 묻어 있잖아요. 자, 이 물기가 묻어 있을 때 밀가루를 넣고요. 섞어줍니다. 이렇게 까리고추에다가 밀가루가 골고루 묻도록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이걸 쪄줘야 하는데 요즘 종이호일 같은 게 이게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구멍을 조금 내줘요. 안에다가 조금만 내주면 돼요. 치킨호일을 넣고요. 아니면 채반에다 그냥 하셔도 되고요. 면보자기 까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 바로 찌셔도 돼요. 냄비에 물을 끓으면 자, 이걸 얹어주고요.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덮어서 찌겠습니다. 까리고추가 쪄지는 동안에 양념을 준비할게요. 양념에는 대파 이런 거 조금만 있으면 돼요. 다시마늘 한 반스푼 넣고요. 양념은 조금만 할 거예요. 많이 하면 이게 또 결국 남잖아요. 멜치소스 하나 쓰겠습니다. 국간장도 하나 쓰겠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국간장입니다. 자, 참기름 반스푼만 넣을게요. 고춧가루를 반스푼 넣을게요. 자, 통깨도 반스푼 넣겠습니다. 여기다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줄게요. 자, 반스푼입니다. 참치액 있으시면 반스푼 넣을게요. 그러면 양념이 끝났습니다. 김이 오르고 딱 5분 쪘습니다. 자, 이렇게 밀가루가 있어도 이게 다 익은 거거든요. 자, 오늘 까리고추는 두 가지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는 참기름을 조금만 발라줄게요. 자, 양념을 이렇게 이렇게 찍어 드시면 되고요. 또 나머지는 이렇게 넣고 무치시면 돼요. 까리고추 두 가지 반찬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제가 사온 것은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가끔 이렇게 이게 지금 1kg 되는 건데요. 2,980원이거든요. 양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요. 이게 약간 마트에서 팔다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꼭지를 좀 떼낸 것들이거든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떤 거냐면 고추가 많이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잘라보시면 이 안쪽이 까만 게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안이 싱싱하죠. 그러면 이게 비록 꼭지는 없지만 싱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 이렇게 저렴하다 싶을 때는 사셔가지고 이렇게 빨간 거는 말려서 건고추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 파란 거는 드시면서 너무 많으면 냉동을 시키시면 돼요. 냉동시켜갖고 이제 한 개씩 꺼내가지고 물에 한번 헹궈서 된장도 끓이고요. 이거 양념장에도 냉동 얼었는 거 바로 다져서 양념장 하시면 되거든요. 색깔이 조금 파랗게 못 사용해서 그렇지 드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양고추는 어느 정도 매우니까 냉동실 넣었다 빼도 매운맛이 유지되는데요. 적당히 매워 질랑 말랑 하다가 나온 물건은 냉동실에 넣었다 빼면은 된장 같은 데 넣으면 이게 매운맛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냉동실 넣으실 때는 기왕 청양고추 넣으실 때는 우리가 매운맛 하려고 넣잖아요. 근데 덜 익었거나 좀 덜 매운 청양고추 말고 매운맛이 든 고추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사용하셔야지 그대로 매운맛이 유지됩니다. 적당히 익은 청양고추는 불에 넣어서 익혀버리면 매운맛 사라지고요. 그리고 냉동실 넣었다 빼도 매운맛이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운맛을 위한 거라면 완전히 매운 것을 냉동실에 넣었다 꺼내갖고 요리에 쓰셔야지 매운맛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혹시 마트 같은 데 가셔갖고 이렇게 저렴한 거 보시면 사셔가지고 이렇게 냉동시켜 놓으면 이제 올겨울 내내 아직 겨울 안 됐지만 겨울 내내 아마 청양고추 이렇게 꼭지 오늘 봐보니까 꼭지 달렸는 거 한 요만큼이 2,000원 조금 더 했거든. 2,0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싼 거예요. 이게 2,800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거 보시면은 손질하셔갖고 이제 냉동도 시키고 말리기도 하고 이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